옷세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팽팽한 옷세트 누가 이길지 모릅니다. 속공으로 아, 수비됐어요. 받았어요. 박정화 처리 부피리치 받고 메가 파워가 한 박정화 만드는군요. 박정화 선수 박정화 캡틴의 무게가 이예림 서브 선수죠. 긁어넣기 자, 박정화 무게감 있게 받았고 때려야죠. 자비치 아하. 그러나 자비치 무게감은 아직은 물음표. 자 펜버저축은행을 응원하고 있는 팬분들은 전부 답답해. 네, 그러니까 맛있게 막 먹다가 체하면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밥 한 톨 먹다가 체하면 억울하죠. 물 먹고 체하면 자비치가 힘을 내봅니다만 성공입니다. 자, 맞았어요. 예. 사실 이런 부분 자 정원 선수가 손에 예. 어렵게 맞고 약간 겹칠 뻔했습니다. 메가 파운데요 맞고 나갑니다. 자 박정환 선수의 손을 완전히 맞고 나갔습니다. 아 박정환 선수 왼쪽 손이 좀 아파요. 자 리시버 흔들렸는데 일단 2단 토스가 완벽하게 올라갔고 네. 지금 메가 선수가 타점을 완전히 잡으면서 박정환 선수 손 끝에 맞고 있잖아요. 네. 저렇게 되면 브로킹 잡기는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왼손 검지 손가락을 털어봤던 박정환 정호영 서브 박정환 쪽 갑니다. 좋은 컨디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은서의 서브 긴장된 5세트 박은서 강력한 서브를 벌립니다. 자 일단 뭐 맞춰서 반격 당하는 것보다 강한 서브로 미스를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자비 선수가 후위 쪽에 나오면서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자 전리적에서는 들어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자비 선수고 네. 자 리시브를 못해야 되는 페퍼 전축입니다. 23점의 메가의 서브 리시브 이예림 상위 이동 공격 시켰단 말이죠. 네. 자, 볼 하나에 여러 개의 작전이 나오고 있는 양팀 선수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브 박정화 노란 흔들렸고 자 부키리치가 해결하나요? 부키리치 해결이 자, 장희 선수의 안 됐군요. 손을 맞은 걸로 저는 봤는데요. 네. 자 그린카드에 욕심이 없나요? 네. 아니면 제 눈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어찌됐건 상황상 5세트니까요. 경기장 팀에서 브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겠습니다. 자, 보죠. 장희 선수의 손에 맞았는지 맞지 않았는지요. 아, 예. 네, 일단 다행입니다. 제 눈이 맞았습니다. 판독 결과 터치아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장희 손 맞고 나갔습니다. 부키리치의 득점. 자, 참 팽팽합니다. 예. 이제 후위 쪽으로 나와 있는 박정화 선수도 쉬게 하고요. 네. 전에 올라갔을 때 마지막에 힘을 비축했다가 몰아쓰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한비가 투입됐습니다. 부키리치의 서브. 강력한 서브. 자, 공격 해야죠. 박은서의 스파이크. 부키리치가 맞고. 표승주 성공. 와. 앞서가는 정관장. 자, 표승 선수가 결국은 해결을 하는데요. 네. 아니면은 박은진 선수가 지금 이동 네. 자 일단 리시브가 돼야 됩니다. 강력한 서브 아하. 강력한 서브 리시브 들렸고 자 다시 찬스볼 넘어오는데요. 자 다시 찬스볼 넘어오는데요. 5대4 앞서고 있는 정관장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이 기회를 표준비로 6대4를 받습니다. 자 자비스 선수와 박정환 선수가 지금 빠져나가다 보니까 백어택을 때릴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네. 자 여기서 자 서브 날카롭게 갑니다. 어렵게 맞고 어렵게 그리고 넘깁니다. 정관장 6대4에서 더 벌릴 수 있는 게 벌리나요? 표승주 앞에서 받았고 자 잠이 붙었는데요. 이원경의 득점. 자, 어렵게 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어쩌면 제일 어려웠던 자리가 지금 방금 이 자리인데 지금 박정환은 벤치에 있습니다.
부키리치가 정확히 받고 이동 공격 가든지 밀렸어요. 오 이게 나갔군요. 자 선심의 깃발은 올라갔는데요. 비디오 판독을 확인하는 고이진 감독입니다. 자 완벽한 호흡이었습니다만 비디오 판독의 결과를 기다려봅니다. 글쎄요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네. 정관장 팀에서 2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자 중요한 비디오 판독이고요. 떨려요. 네. 아, 자, 뭐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 네. 감독 결과 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안쪽에 들어오면서 박은진 득점, 고이진 감독도 비디오 판독 정확히 봤습니다. 자, 전에는 하예진 이예림 선수인데요. 네. 자, 가운데 파이프를 박은서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7대5. 앞선 정관장 7대5 박은진 서브. 이예림이 받고 박포스파트 이예림 받았어요. 부키리치 부키리치 수비 메가 뜹니다. 들어왔어. 메가. 자 부키리치의 수비와 메가의 공격 득점. 자 일단 볼은 들어왔고 코트 체인지를 하게 되는 양팀 선수들인데요. 네. 자 8대5로 서점을 앞서고 있는 정관장. 자, 하이진 선수가 시간차를 갈 수도 있고요. 네. 박은서가 때립니다. 부키리치 받고 부채돌. 왔는데요. 부채돌인데요. 아, 준비됐어요. 박은진 또 맞습니다. 그렇군요. 공을 달립니다. 자, 이제 랩트로 가겠죠. 이예림의 스파이크. 자, 자 패턴은 부키리치가 받고 교승주. 자, 어택 커버. 정호영 쪽으로. 넘어왔는데요. 기계 넘깁니다. 들어왔어요. 괜히 로맨손이 아니죠. 자 저걸 보고 찔렀을까요? 아니면 엄격결에 넘긴 게 들어왔을까요? 보고 찌른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네. 저걸 제가 그냥 재수로 들어왔다고 하면 나중에 제가 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보고 뜬 걸로 해야겠습니다. 네. 눈을 감고 주문을 외웠던 염혜선 9대6. 눕떨어진 서브가 자 주문입니다. 중요한 출발입니다. 네, 서브 에이스의 주문을 외웠던 염혜선 10대6을 받습니다. 자 센터가 연속 득점을 하기는 쉽진 않은데요. 네. 연속 득점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주먹 넘기기 득점 그리고 서브 에이스 주문 외웠죠. 자 서브가 뚝 떨어졌어요. 짧게. 야 저렇게 낙차가 큽니다. 네. 천천히라고 얘기한 것 같은 이 모양이었고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양팀 선수들은 정말 좋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허. 어렵게 보냅니다. 이예림의 스파이크 블로킹! 중요한 블로킹!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유현정 센터가 지금 제일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이예림 선수의 공격이 아무래도 약하다 보니까 아, 결국 자민치 선수를 이제는 선택을 해야 될 순간인데요. 그렇죠. 아, 어떡할까요? 이제는 좀 하지 않을까요? 이원정의 선택은 어디로? 자비치에게 자비치가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정호영 선수가 자비치의 아, 좀 길을 완전히 꺾어버리네요. 네. 서브 길게 이영경 다시 흔들리는데요. 어렵게 높게 처리합니다. 기회를 맞이하는 정관장 12대6입니다. 더 벌릴 수 있는 기회. 잘라 들어오면서 메가! 자, 완벽하게 세팅을 만들어내는 염혜선 센터고요. 예. 결국 박정아 선수. 아이. 선수가 들어왔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이 막히면 결국 센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만큼 미들 브로커들은 갈 수 있는 쪽이 좁아지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염혜선 연속 서브 박정아 맞고 어렵게 자비치 2단. 이예림이 짧게 넘깁니다. 마하 예. 자 정관장이 어렵게 승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점입니다. 자 이 분위기에서 이 점수차에서 넘기기는 정말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자 장선 감독도 많이 아쉬워하네요. 그렇죠. 자 염혜선의 유연속 서브 계속 통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 건 맞거든요. 네. 매치포인트 정관장. 자미치가 넘기잖아 여기서 그렇게.
스포츠.